여러분, 박하솔 우리 저 이정현 팀장의 삶을 한 단어로 요약하라면 여러분 어떻게 요약하고 싶으세요? 한 단어로. 나름대로 독특하게 살죠? 사람들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처세술이 있어요. 이 세상 살아갈 때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 거냐? 자기 나름대로의 뭔가 이 방법이 노하우가 있단 말이죠. 저는 그걸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박하솔 자매 같은 사람은 치열하게 살고 있다. 치열하다는 말 아시죠? 너 죽고 나 살기. 이런 식이에요. 상대를 굉장히 경쟁의 대상으로 보는 그런 삶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떤 인생을 사느냐 하는 건 우리 선택이고요.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도 각자의 선택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달에 했나요? 우리 지난달에 했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사르트르 까뮈가 한 말이에요. 인생은 계속해서 연속되는 선택의 연속이다. 인생이라는 것은,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선택의 연속이다. A series of choice between birth and death.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선택하는 것이 인생이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 각자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들 각자에게 하나님은 맡기셨어요. 하나님 강요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누구도, 그 부모도 누구도, 물론 부모가 좀 푸시하는 경우는 있죠. 자녀 집착 때문에.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선택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이정현 팀장처럼 아주 이게 치열하게 인생을 산 인물이 성경에 한 사람 있어요. 성경에 많은 인물이 나오잖아요. 그중에 한 사람 딱 떠오르는 사람을 대라면 누구 되시겠어요? 누구요? 누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야곱. 예. 제가 찾던 답입니다. 야곱이 130년을 살고 바로에게 이제 자기 요셉이 애굽에서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왕한테 갔어요. 그때 바로왕하고 대화 중에 한 얘기예요. 내가 130년 살았다. 우리 조상들보다는 연배가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다. 130년 살고도 지금 우리 치면 기록, 기네스북에 올라갈 만한 연수인데 그 당시는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나는 아주 짧게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내 삶은 험악한 삶을 살았다 그랬어요. 험악한 삶. 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인생이 130년까지 살고 나서도 험악하다고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로 태어나면서 치열하게 경쟁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자기 형 에서의 장자권을 탁 팥죽 한 그릇으로다가 싹 어떻게 보면 사기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러고는 도망가가지고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또 외삼촌 라반과 또 경쟁을 하죠. 그래서 그냥 양을 또 어떻게 자기 양으로 만들까 해서 그 수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인생을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산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산게 아니라 자기 방법대로 자기가 치열하게 남과 경쟁해서 쟁취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정작 집착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던 아들은 죽었는 줄 알았죠, 요셉이. 자기 뜻대로 그게 살지는 못했지만 결국은 험하게 살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인생도 여러분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우리 한국 사람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굉장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치열하게 삽니다. 이렇게 좀 더불어 이렇게 협력하면서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사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 왜 그럴까요? 삶의 환경이 갈수록 더 터프해지는 것 같아요. 아주 근데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예언해 놨어요.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랬어요. 말세가 되면 이 세상 사는 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요즘 삶은 삶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화환갑인데 올해 60년을 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또 이렇게 장년 때 이제는 노년으로 들어가는 때예요. 지금 노년이란 말을 하긴 좀 그래요. 요즘 하도 100세 시대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 시대를 살면서 살기가 옛날보다는 조금 더 기계 문명은 발달해서 편안해지고 그런 건 있지만 왠지 모르게 사는 게 그렇게 행복하고 뭐 그러냐? 그렇진 않은 것 같아. 좀 각박하고 메말라가는 것 같아, 세상에. 사람들 간의 정도 좀 옛날에 못 먹어도 콩 하나도 나눠 먹었거든요. 배고파도. 그런 정이 있고 의리가 있고 좀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것 같지가 않아.
1인당 GMP는 많아졌는데 불구하고 그런 게 좀 한 생각해 보면 안타까워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결국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타인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타인관이라고 그러죠. 타인관 타인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굉장히 달라지기 시작해요. 지금 우리 이정현 팀장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여기서 보니까 주로 선한 사람 없어. 이 세상에 다 결국엔 자기 입속 차리는 거고 처음에 선한 것 같이 접근해 와도 결국에는 속내를 드러내고 결국에는 억지 부리고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그러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호락호락 흐물흐물 살면 안 돼. 그러면서 김기석 사원한테 막 얘기하죠. 치열하게 살라고. 대쉬하면서 들이대면서 막 좀 드세게 살라고. 자기 권리 주장하고 경계하고 깨어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과연 행복해질까요? 결국 오늘 이제 우리 이보람 간사님이 결국 이 마무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둬. 차 사건도 그래. 주차에 의해서 차 접촉 사건도 자기가 코치했는데 자기가 결국은 당해. 그걸 뭐라 그래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그죠? 뿌린 대로 거둬. 성경에서는 황금률을 강조하고 있어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대인 관계 속에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런 말씀도 하지만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결국 그걸 자기가 그 열매를 먹게 됐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어떤 걸 택하든지 그건 자기 선택이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운영하시고 마지막에 심판하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런 영적인 원리를 세워놓으셨어요. 뿌린 대로 거두리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고 남을 의심하고 막 그러면 이용해 먹고 그러면 자기도 결국엔 그 열매를 먹게 돼요.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에요. 우리는 그걸 몰라. 잠깐 보면 잔머리 굴리고 약삭 바른 사람이 막 치열하게 사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 같아. 그런데 인생 살아보세요. 1년 지나 2년 지나 10년 지나 20년 지나 30년 지나 보면 결국엔 하나님의 법이 이긴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난하고 뭐 이러는 거 남을 비하시키면서 자기가 짓밟고 올라가려고 그러고 막 이런 야비한 방법을 쓰면 결국 자기가 그 열매를 먹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을 믿으면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어려워요. 왜? 사람은 우리가 기대도 많이 하지만 지내보면 사람은 실망해요. 사람한테는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모든 인간은 다 부족하고 죄인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너무 신뢰하고 사람을 기대했다가 실망이 크거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경계하게 돼. 사람들을 경계한다고요. 믿고 싶지만 경계하게 돼. 한 번 두 번 상처받다 보면 뒤통수 맞고 그러다 보면 좀 정 떨어지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경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는 게 있어요. 왜 그러세요? 뭐죠? 그 믿는 바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결국에는 이 세상을 공평하게 공의롭게 다 자신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준행하는 거예요. 책임은 누가 져요? 하나님이 지세요. 하나님이 지세요.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몸부림치며 사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지 않습니까? 아멘? 네, 우린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사람을 보면은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실망만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걸 뒷감당하시고 마지막에 다스려주시고 하실 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믿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각자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터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이 월드뷰라고 그래요. 세계관. 세계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각자 다 달라요. 세계관은 인생관도 있고 가치관도 있고 사생관, 내세관도 있고 결혼관도 있고 재물에 대한 관점도 있고 관점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관점을 자기가 터득한 방법으로 자기 경험과 자기 지혜로만 의지하면 그거는 많은 오류가 나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대로 돌아가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법칙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면 우리는 결국 개런티 되는 거예요. 보장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성공은,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승리는 보장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한동안 미국에서 WWJD라고 하는 이 팔찌가 유행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WWJD. Linda, do you know that? Yeah. 그게 뭐냐면 What would Jesus do? 이런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팔찌를 끼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자기 신앙과 믿음을 삶의 자세를 지키려고 그랬어요. 그게 쭉에 된 얘기예요. 여러분 WWJD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막 이렇게 머리를 잔머리 굴려서 막 나름대로 대응해 나가는 게 아니라 가만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또 누구의 상담을 받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어떻게 하기로 원하세요? 겸손하게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걸 원하세요? 내 삶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삶을 살아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인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살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죠. 여러분 그런 노력을 지금 갖고 살고 계세요? 자,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초점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서론을 말씀드렸고 한 가지 초점을 좀 몰아보려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대인관계 속에서 판단하고 뭐 우리가 또 이제 분별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평가한다 뭐 여러 가지 할 수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보는데 성경에서는 첫째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7장 24절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그리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 말이 뭘까? 외모. 외모는 뭘 말하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외모는 뭘 말할까요? 얼굴, 옷차림새,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지위 고하 뭐 이런 거 그 외모가 될 수 있죠. 저는 그것만 생각했어요. 맨 처음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외모는 겉으로 드러난 거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어떤 사람이 자기 누구를 입양해서 그 어린아이를 묶어놓고 어디 갔다 왔어. 명절새로 갔다 왔대요. 그리고 굶어 죽었어. 그래서 그걸 또 안매장했어. 그런 행동을 봤어. 그 드러난 모든 행동 그게 외모예요. 그 사람의 얼굴, 옷 입은 거, 옷차림새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행한 것,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모든 게 다 저는 외모구나. 그렇게 알게 됐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그걸 더 깊이 있게 저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외모라는 것은 인간이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의 과거, 그 사람의 모든 과거의 상처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모르죠. 인간이니까. 그렇죠? 얼굴 표면상으로 드러난 것만 알잖아요. 그것, 그 외모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저런 죽일 놈, 저런 놈은 뭐 아까 우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 뭐 없애버려야 되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이요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한테 말씀하시죠. 너를 돌로 치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다 둘러보니까 막 이렇게 죽을 줄 알고 이러다가 둘러보니까 없어, 다 없어, 없던데요. 나도 너를 판단치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은 육체를 따라 외모를 따라 판단을 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은 그때 뭘로 오신 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세상 죄를 짊어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대신 죽어주시려고 오신 분이 이런 죽일 놈, 이런 죽일 놈 이렇게 누굴 정죄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대신 죽어주려고 오셨어요.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려고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판단이라는 게 뭔지를 좀 더 이제 좀 생각해 보기로 원해요. 우리는요 사람들이 자기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자기 잣대로. 그래서 딱 보고 아유 저게 옷 입은 게 저렇게 촌스러.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예수 안 믿을 때 같은 옷이라도 좀 색깔이나 좀 맞춰 입든지 그냥 언밸런스하게 막 이상하게 입는 것들이 옛날에는 비교적 맞춰 입어. 요즘 뭐 개성이 너무 다양해서 그런 건 막 해탈할 수도 없지만. 그게 판단이에요. 내 잣대로, 내 입장에서.
그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누구를 보고 어휴 저런 멍청한 놈. 여러분 김기석이 얼마나 멍청하게 여기서 좀 또라이 취급을 당합니까? 그렇죠? 4차원적인 그런 면이 있잖아요. 남과 너무 달라. 보는 관점도 다르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사람들이 에이 이러고 판단해. 저 자식 또 뭐 먹으러 가나 봐. 저 자식 또 뭐 저 뭐 뭐 맨 화장실에서 뭐 먹어. 그 각 과장이 막 그러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판단이에요. 다. 그게 판단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판단이 아니에요. 내 잣대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독특하게 유니크하게 만드셨어요.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성격도 다르고 자라나온 환경도 다르고 자라나오면서 경험한 거 다 달라요.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해보면 고아가 버려지고 부모 없이 막 자라면 어떻게 될지 그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을. 우리는 그냥 아 그렇구나.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많이 저런 일에 아픔이 있나 보다. 이 정도로 끝나야지 우리가 우리 잣대로 내 입장에서만 남을 비하하거나 비판하거나 무시하거나 막 이러는 거는 다 판단이에요. 여러분 판단이 뭔지 아세요? 원래는 judgment예요. 이 judge란 말은 심판, 재판관이 심판하는 거 그것도 judge지만 판단. 근데 성경에서 판단하지 말아라 이 말은 주로 다 뭐냐면 남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우월감을 갖고 남을 비평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그 사람에 대해서 뭘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다 아시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고 계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왜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셨나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제가 헬라어를 찾아봤더니까 막 예수 처음 믿고 판단하지 말라? 제가 판단이 주특기였어요. 제 고질죄가 판단이에요. 근데 그게 죄인지도 몰랐어요. 옛날에는. 예수 안 믿을 때는. 근데 예수 믿고 보니까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럼 분별은 뭐고 판단은 뭐야? 여러분 판단과 분별의 차이가 뭘까요? 아세요? 아까 우리 많이들 토크하셨죠? 판단은 한마디로 상대방을 우리가 나쁘게 말하는 거예요. 비하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분별은 자기 감정동의 없이 그 사람을 뭐 고귀함을 따지고 우월감, 열등감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분별이에요. 그건 분별이에요. 근데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고 에이 왜 저래? 에이 띨띨해? 에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다 판단이에요. 똑같은 거래도요. 우리가 화를 내도 죄가 되는 화가 있고 죄가 안 되는 화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인간은 화냈다면 다 죄가 돼요. 대부분 인간은. 근데 예수님은 거룩한 분노가 있으셨어요. 불의를 볼 때 우리가 의협심이 바라죠. 그죠? 불의. 옳지 못한 걸 보고 막 그러면 우리가 화가 나잖아요. 오, 저거 아닌데.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건 옳은 거예요. 그러나 그 화를 내고 감정 동요가 있고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런 쪽으로 넘어갈 확률이 우리 인간은 거의 99%야. 거기서 넘어가지 않고 딱 감정 동요 없이 딱 넘어가고 거기서 행동을 잘 취할 수 있는 사람은 상당한 신앙 인격이 되지 않고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화내는 거는 거의 다 죄다 이렇게 보는 게 쉬워요. 그래도 안전해요. 예수님 같은 분들은 그걸 정확히 그 사람의 모든 걸 알면서도 탁 판단하지 않으세요. 분별만 하세요. 그러면서 그러나 모든 걸 다 카운트하세요. 마지막 날에 은밀한 가운데 행한 모든 것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태도까지도 말과 행동, 언행심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까지도 은밀한 것을 다 빛 가운데 드러내서 정확하게 이제 판단하세요. 그때는. 그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실 일이에요. 지금은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세요.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한정 굉장히 오랫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근데 그 회개를 못하고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면 우리는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해요. 계속 죄인지도 모르고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생로병사. 이게 뭡니까? 살다 보면 늙고 늙다 보면 병들고 병들다 보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생로병사는. 인간이 다 그렇게 돼야만 되는 건 아닌데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100% 못 살다 보니까 그 죄가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인간이 그렇게 결국엔 병들어 죽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죄와 경계하면서 죄와의 싸움을 이겨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 부르실 때까지 팔팔하게 살 수 있어요. 모세가 어떻게 살았죠? 느보산에 120세에 혼자 가서 아무도 어디 있는지 몰라. 모세의 시신이 하나님이 일부러 감추셨어요. 혼자 가서 그 높은 산에 가서 거기서 싹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9988 그러는데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뭐 잠자듯이 간다 뭐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우리는 그 이상으로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무튼 우리가 이 전반부에서는 여기까지 얘기하고 2부 또 우리 노아스 찬양이 인도하는 찬양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이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